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충주 신도시 내 기업도시 중 산 남쪽의 항공사진을 보시는 중이신데요. 아시겠지만 기업도시 중 산 북쪽은 80% 이상의 도시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반면 산 남쪽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20%에도 못 미치는 허벌판인 셈인데요. 지난해 남쪽에 3일 파라뷰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를 시작으로 북쪽에 프로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가 신축 공사를 시작했고요. 중간에 포스코 더 샵도 조만간 신축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터 충주 기업도시 산 남쪽의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썰을 푸는 이유는 뭐 뻔하겠죠? 맨땅에 헤딩을 해야 아파도 먹을 게 많다는 거. 도시 완성 70%가 넘어서면 개뿔이나 뭐 얻어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 어필하기 위해서겠죠? 주식으로 치면 아직 무릎팍 언저리에 있는 셈이고요. 이렇게 살짝 바람잡아놓고 영상 시작할게요.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서충주 신도시 내 기업도시의 산 남쪽에 위치한 충주시 주더급 화곡리입니다. 앞에 보시는 네모 반듯한 나대지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삼면이 도로인 기가 막힌 토지인데요. 제가 지금 밟고 있는 북쪽의 6m 보행도로를 포함하여 왼쪽인 동쪽은 8m 도로, 오른쪽인 서쪽은 16m 도로에 접해 있네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70%의 준주거지역이고요. 준주거지역에서는 건물 내 주택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고 웬만한 모든 업종의 상가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곳이 상대보호구역이라서 유흥이나 유해시설은 불가합니다. 요 나대지는 남북 가로폭 33m에 동서 세로폭 15m로 150.9평의 면적이네요. 토지의 남서쪽 200여 미터 전방에 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3일 파라뷰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가 보이고요. 북서쪽 400여 미터 전방에는 프로지오 더 퍼스트가 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그리고 혹시나 충주 기업도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충주 기업도시 전체를 통틀어 준주거용지는 상당히 희소한 편이고요. 충주 기업도시의 산 북쪽과 산 남쪽을 비교해봤을 때 이쪽 산 남쪽이 산 북쪽에 비해 상업용지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이 얘기는 산 북쪽이 먼저 개발되는 바람에 현재는 그쪽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지만 점차 이쪽으로 확장되어질 테고, 결국에는 기업도시는 물론 서충주 신도시 전체를 통틀어 이쪽 산 남쪽이 상권의 중심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바람잡아놓고 이런 말씀드리기 참 거슥하지만 그 중심 상권에 근접해 희소하고 희소한 요 소개토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능력되시는 분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아직 허리춤 아래로 늦지 않았으니까 미리 선점하셔야 된다. 휴, 탐나긴 하지만 평단가 590만원으로 매매가가 무려 8억 9천만원이네요. 능력되시는 분? 일단 부럽고요. 연락주세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쯤, 상가빌딩 신축용 토지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주더급 화곡리, 서충주 신도시 기업도시 내에 위치하고요. 보행자 도로를 비롯하여 3면이 도로에 접한 준주거지역이네요. 가로 33m, 세로 15m의 직사각형의 평대지로 면적은 151평입니다. 건폐율은 70%로 주택비율 제한 없이 상가빌딩을 신축할 수 있고요.
향후 10여 년간 꾸준한 집가 상승 지역으로 투자용 도로도 괜찮네요. 배영 단가 590만 원으로 희망금 매가는 8억 9천만 원. 8억 9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